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새롭게 떠오르는 SNS 문화. 재미와 감동까지 전하는 다양한 챌린지 열풍. 과학다반사도 빠질 수 없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과학 챌린지. 과학다반사에서 도전해봅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PD님 오셨네? 네. 아니 뭐 하긴 요즘 이거 몰라요? SNS 챌린지 아니야? 어? 그래서 지금 SNS 챌린지 유행에 맞게 내가 지금 쳐주고 있는 거 아니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댄스 챌린지부터 화훼 농가를 위한 부캐 챌린지,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까지 다양한 챌린지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배님, 그 챌린지는 작년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과학 챌린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과학 챌린지? 지적진이 건넨 꽃 한 다발. 어허, 꽃으로 뭔가 해볼 모양인데. 아, 플라워 먹기 챌린지? 그거 요즘 유행하던데? 그럼 이거 플라워 먹기 챌린지? 그때 옆을 지나가는 한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겨버린 MC. 저기요? 눈을 뗄 수 없는 완벽한 미모, 과학다반사 공식 미녀 셀리나. 저기요. 지겨워. 여기 셀레나라는 꽃이 있는데 또 꽃을 갖고 오다니. 심지어 흰꽃? 에잉, 고백하기도 전에 차였네 그리야. 어? 나에게 어울리는 화려한 꽃을 갖고 오라고요. 저기요. 강렬한 여운을 남기고 떠난 그녀. 아, 도도한 게 너무 매력 있는데? 희한하네. 아, 하얀 꽃을 싫어하시는구나. 오케이, 그럼 과학적인 실험으로 꽃 색깔을 바꾸면 되지? 셀레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첫 번째 도전. 흰 꽃과 투명한 컵 두 개, 그리고 꽃을 물들일 색소를 준비해 줍니다. 우선 두 개의 컵에 색소를 넣어 볼게요. 하나의 컵에는 빨간 색소를, 그리고 다른 컵에는 파란 색소를 각각 같은 높이만큼 따른 뒤 색소에 닿을 적당한 길이로 꽃 줄기를 잘라내고 줄기 중간에서 세로로 한 번 더 잘라 Y자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갈른 줄기를 두 개 컵에 나눠서 꽂아줄게요. 다음은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컵에 반으로 나뉜 줄기를 하나씩 꽂아 줄기가 색소에 충분히 잠기도록 합니다. 이 색소들이 줄기를 타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줄기를 꽂고 잠시 기다리자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꽃잎. 양쪽이 서로 다른 색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더니 4시간 정도가 지나자 꽃잎 전체에 진하게 색이 입혀졌습니다. 4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꽃이 보시다시피 반반씩 물들었습니다. 아니, 꽃잎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식물의 줄기는 표피와 물관, 체관, 그리고 형성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물관은 물과 영양분을 꽃잎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아래에 있던 색소가 물관을 타고 꽃잎 전체에 전달이 되는데, 줄기를 반으로 가는 상태에서는 줄기 속 물관도 두 갈래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물관을 타고 각각 다른 색소가 꽃잎에 전달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과학 챌린지 성공! 그녀에게 다시 고백하기 위해 다가가는 MC. 하지만 셀레나는 무언가에 집중한 모습. 셀레나, 당신이 좋아하는 색색깔의 꽃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 그 흰 꽃보다 좀 낫긴 한데. 저 바쁘니까 좀 이따 얘기해요. 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MC가 준비한 알록달록 장미보다 더욱 화려한 분수쇼. 아, 뭐 이런 거야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지. 기다리세요. 허허, 의기양양하며 사라진 MC. 잠시 후
당신만을 위한 분수쇼를 준비했어요. 자, 이제 두바이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두바이라고! 오잉? 분수는 분수인데 이거 영 그렇다. 시선 강탈인 건 확실하네. 셀레나 어때요? 신기하죠? 나만을 위한 분수를 만드다니 감동이야. 자, 이제 이 판타스틱한 분수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두 눈을 의심케 하는 페트병 분수의 비밀. 그 비밀을 밝힐 실험 재료는 1.5리터 페트병과 풍선, 그리고 색소를 탄 물과 빨대입니다. 이번 실험에는 날카로운 송곳을 사용해야 되니까 어린이 친구들은 보호자와 꼭 함께 실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페트병부터 준비해줍니다. 요즘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라고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뭐 재활용하기 이런 게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거 그냥 막 버리지 말고 저처럼 뭐 사랑 고백할 때 한번 써먹고, 그리고 저처럼 인싸가 돼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잘 한번 따라해보세요. 페트병 아랫부분에 송곳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주고, 마찬가지로 뚜껑에도 구멍을 낸 뒤 짧게 자른 빨대를 꽂아줍니다. 다음은 페트병 안에 풍선을 넣고 풍선 입구를 페트병에 끼워 잘 고정해주는데요. 자, 이제 페트병 안에 있는 풍선을 불어줄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풍선을 다 불고 나서 입을 떼기 전에 요 페트병 하단에 있는 구멍 있죠? 아까 뚫어놓은 거. 그걸 손가락으로 꾹 막아줄게요. 페트병 양 벽면에 닿을 정도의 크기로 풍선을 분 뒤 입을 떼기 전 손가락으로 아래 구멍을 막아주고, 구멍을 계속 막고 있는 상태에서 풍선 안에 색소를 탄 물을 절반가량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닫으면 끝! 초간단 페트병 분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밑에 구멍을 막고 있던 손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떼자마자 뚜껑이 연결된 빨대로 분수처럼 물이 콸콸 뿜어져 나오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페트병 안과 밖의 기압차 때문이죠. 풍선이 부풀면서 내부의 공기를 구멍 밖으로 밀어내는데, 이때 손으로 구멍을 막으면 페트병 내부는 저기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떼면 물줄기가 솟아나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페트병 바깥에 공기가 밀려들어오며 압력에 의해 풍선이 눌리게 되고, 이때 풍선 안에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 마치 분수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랍니다. 빠질 수 없는 인증샷! 한 사람만을 위한 로맨틱 과학 챌린지 성공! 오호, MC 현민의 진심 어린 노력에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 아까 너무 멋있었잖아. 어떻게 나만을 위한 분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분수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요.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쓰레기통에서 쏟아진 플라스틱 무더기. 아니, 이게 뭐야? 요즘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가 아파오고 이 셀레나의 마음도 너무 아파온다. 이런. 늘어나는 플라스틱 소비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 따라서 플라스틱 대체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셀레나, 당신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획기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따라와요.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 칼슘으로 플라스틱 대체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친환경 물병을 만들어 볼 거예요. 투명한 컵 안에 따뜻한 물 50ml를 부어주고 알긴산 나트륨 3g과 식용 색소 소량을 넣은 뒤 내용물을 잘 섞어 젤 상태로 변할 때까지 약 15분간 기다려줍니다. 또 다른 컵에는 물 300ml와 젖산 칼슘 5g을 넣고
마찬가지로 잘 섞어주는데요. 가루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녹여야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혼합물을 섞어줄 차례입니다. 숟가락을 그냥 이렇게 붓지 마시고 통째로 숟가락을 담근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질이 흐르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도록 조심스럽게 넣는 것이 포인트. 숟가락을 뺀 뒤 약 10초 정도 알긴산 나트륨 젤이 응고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예쁜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면 오호, 다행히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젤. 친환경 먹을 수 있는 물병이 완성이 됐습니다. 100%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져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플라스틱과 달리 육조인에 모두 분해되어 환경보호에도 효과적이라는 친환경 물병. 알긴산 나트륨과 젖산 칼슘이 만나면 두 물질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촘촘한 그물 형태의 구조체가 형성되는데요. 그물처럼 엮인 외부막이 내부에 물을 가두게 되어 마치 물병과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완성이다! 드디어 마지막 챌린지까지 완료! 자, 그럼 마지막 인증샷은 셀레나와 함께 찍어야죠. 성공적으로 모든 챌린지를 끝낸 두 사람. 이런 걸 도전적인 사랑이라고 남유? 어때요? 과학 챌린지 생각보다 참 쉽죠? 자, 더욱더 재미난 과학 챌린지 도전해보세요!